통장과 도장에 대한 유머입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었는데 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창구 여직원이 말하기를, 할머니, 통장에 도장이 아닙니다. 이거 통장 도장을 찍어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몰라서 그랬어요. 통장을 맡겨놓고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은행 문이 거의 닫힐 때쯤에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봐 처녀, 반장 도장은 안 될까? 내가 우리 돈에 통장을 찾아서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이 통장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신 반장 도장을 찾아와 찍어왔거든. 여러분 그냥 재밌으라고. 이 사람들은 센스가 있는데 여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무슨 소린가, 통장과 도장이 어쨌다는 건가. 웃기는 얘기하면 웃어야 건강해요. 아이 뭐야 그게. 이 인생은 아주 단명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웃으면 뇌도 속는데요. 그냥 가짜 웃음도 웃으면 속는데요. 이번에 선교여행 가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시간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유머가 어디서 그렇게 풍부하게 나오는지 정말 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짱하다가 짱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말년의 회고록처럼 기록한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어떻게 보면 회유주의, 허무주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탄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자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봤고 누릴 거 다 누려본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다가 7장에서 넘어오면서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원망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은 마음에서부터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항상 자기 마음을 굳게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지일관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초지일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먹는 마음과 다르고,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리 결단을 해도 사흘 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부 때 설교하면서 왜 중간에 수요예배를 만들어냈더니 작심삼일이라서 3일쯤 가면 약발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또 한번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될 것 같아서 수요예배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불을 질러야 될 것 같아서 금요기도회가 있고, 이것도 못내 아쉬워서 새벽에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수단들, 이것이 모두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매자는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오른편은 영광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마음을 굳게 파수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영광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꾀에 넘어갔다는 거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악인은 결국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꼬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복 있는 사람은 빠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느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길을 잘 든다는 건 아주 수월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 새벽 출발해서 송도에 사는 우리 집사님 태국 가느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참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문제예요. 그까지 그 송도서 그냥 인천대교 택시 타고 이만 몇만 원 주고 넘어오게 하면 되는 걸 아유 나는 몇만 원에도 아끼려고 그래서 저번 주에 데려다가 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남동공단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를 다음에 송도로 가는 첫 번째 다리에서 좌회전할 테니 거기 어디 근처에 나와 있으면 태우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 집이 바로 그 다리 건너면 이때 왼쪽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통하는데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되고 한참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겨우 태워가지고 가면서 길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고생을 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그랬더니 그냥 아, 목사님 그냥 가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태우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래도 그 인천대교는 통행수면에도 뭐 만 원 이상 택시들이 가니까 기본적으로 몇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아서 기왕에 가는 거 조금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태우고 가면 좋겠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아멘 안 한 인간들은 뭐냐 사랑도 많고 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물론 밥 한 끼 샀지만 어 그래봤자 비싸지도 않아요. 필리핀에서 밥 사 먹는 거 뭐 아무리 이제 사봐도 목돈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거 이 복 있는 사람은 길을 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리를 잘 앉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자리 잘 앉으셨어요? 하여튼 저 중간 앞에 앉으신 분들 자리 잘 앉으셨어요. 뒤에 앉은 사람들은 별로 못 앉았어요. 그 사람 어디 공연장 연극을 보러 뮤지컬 보러 가는 이런 데 가면서 아주 A석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A석은 비싸니까 못 가잖아요. 예술의 전당 가서 A석 한번 티켓 살라고 해봐 수십만 원 들어가요. 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누구나 A석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는 여기가 A석이야 여기다 유지현 집사님 A석 오셨어요. 어쩌면 마음도 예쁘고 믿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어? 하,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막 그러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기도 정말 자리 잘 앉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직으로 알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보통 성직하면 목사만 성직자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직분은 다 성직이에요. 성직.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성직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주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성직이라고요. 그래도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리를 골라 앉게 되고요. 자기 의상이 이렇게 정갈하고 깨끗할수록 아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작업복에다 청바지 아무렇게나 입으면 풀밭에도 앉고 흙에도 앉고 의자도 뭐 볼 것도 없이 덜벅덜벅 앉지만 나처럼 이렇게 아주 핸섬하게 젠틀한 젠틀맨은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앉을래도 의자 한번 보는 거예요.
깨끗한 의자가 되나. 그리고 그럼 휴지라도 끊어서 닦고 앉아요. 왜? 내 의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면 우리는 앉은 자리도 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영적 의상이 깨끗한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막 비난하고 이런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가서 보고서 아이고 은혜가 없네 싸 살며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악한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속임수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압니다. 3절에 길을 행할 때에도, 이 말씀은 집 밖으로 행보를 옮길 때에도 이 뜻입니다. 4절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직무를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직무는 교회나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와서는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기업인으로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공항 가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저희 일행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항 나오면 최소한 몇 명씩은 만나요. 그중에 우리 교회 이철수 집사님이 어디서 보고도 우리 카운터에서 짐 붙이고 나는데 쫓아왔어요. 어디가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출장 간대요. 사업장에. 그러면서 목사님 저하고 같이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그 어딘데? 그랬더니 뭐 무슨 뭐 에이펙 카드? 뭐 기업인들한테 주는 뭐가 있대, 특혜가. 그래가지고 전용 또 출구 있더만 그 나를 출렁출렁 달고 가더라고요. 남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또 달고 가가지고 거기 직원이 이렇게 많이는 안 된다고, 한 사람만 되는 거라고 그래. 아, 안다고 씩씩 웃으면서 다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뭐. 그래서 그냥 따로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안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가서도 우리 사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처세술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유순하여 인내합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좀 부들부들해야 돼요. 너무 택택거리면 사람이 안 붙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모난 사람들 이렇게 뭐가 나면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해요. 자꾸 이게 부딪혀서. 그런데 둥글둥글한 건 자기도 안 아프고 남도 안 아파요. 그냥 굴러가요. 이 부드러운 유순한 사람들 또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는 속담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게 충청도 속담인지 인천 속담인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인천분, 우리 아버지는 공주분 이래가지고 짬뽕이라서 짠물도 섞이고 그냥 멍청한 것도 섞이고 그래 둘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날 보고 절대 충청도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인천 짠물이 섞여서 그렇다고 내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자발 없는 귀신은 냉수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방정이 복 같으면 싸울 곳이 없겠다,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촐랑거리고 방정 떨면 싸울 곳이 없겠다, 그게 복 같으면. 그러니까 좀 진득함하고 참을성도 있고 인내를 해야지. 촐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 촛삭거리지 않아요. 촛삭거리 진득함하고 무게감도 있고 뭔가 중심도 잡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되세요.
그러나 우매자는 경거망동해요. 안한무인이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해요. 막 다른 사람. 중상, 모략, 비방, 비난 등입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낭패예요, 낭패.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에게 끝까지 참음으로 지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지혜자가 승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매자가 지혜자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서 배단 중에 하나로 지적했듯이 세상에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번성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6절 말씀은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는 자로서 위정자의 자리에 선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교회나 사회에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집단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7절에 종들이 말을 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권위의 상징이자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교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매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2부 시간에도 1부 시간에 그랬군요. 2부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감동시키니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감동 먹어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입당 예배 가가지고 거기서 많지 않은 성도들 몇십 명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영성 있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아, 찬양이 살아있고 이 교회는 이제 교회도 지었겠다. 그 허름한 데서 하다가 예배당, 이 그물과 같은 예배당을 지었으니 이 교회는 부흥할 일만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하나 내가 감동받은 게 있는데 오늘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자막도 띄우지 못하고 당신들이 그냥 애우는 찬송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다. 헌신한 원창희 집사님, 내가 말 한마디 사전에 의논한 적 없지만 프로젝트 하나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교 마치고 났더니 인사만 하러 가서 어쩌면 세상에 자기도 그걸 똑같이 느꼈는데 목사님께서 딱 지목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여러분, 성령은 소통하고 성령은 하나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양쪽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프로젝트를 해주게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홀딱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흐떡대 같은 아들 18, 9세쯤 된 청년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번제단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죽여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쯤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는 척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매자는 아무리 큰 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많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와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해도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의 우매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우매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게 되며 스스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우매자와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매자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반대로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지혜자의 길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우매자와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은 링컨이 죽고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를 앤드루 존슨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느냐고 비아냥하며 비판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목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대통령으로 뽑아지면 나도 대통령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가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면 구소련에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버려진 땅, 얼어붙은 땅, 이 땅을 720만 불에 샀다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 땅은 지금 보고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있고 미국이 전략적인 기지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땅. 어리석은 소련은 이까지 거 땅 넓은데 이거 아무 쓸모없는 땅 팔아버리자 했지만 그 당시엔 누가 그걸 살라고 했겠습니까만 앤드루 존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사서 오늘의 보고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어떻게 학업 가지고 지식 가지고 머리 가지고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오늘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앤드루 존슨 같이 여러분과 나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어지럽고 그리고 혼란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절로 11절에 먼저 평소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바빠도 수돌에 낯을 갑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철련장은 나를 세워놓지 않으면 일하는 데 힘도 더 들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올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나도 촌놈이다 보니까 낯을 많이 갈았어요. 어릴 때부터 깔찌개, 충청도는 꼴을 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게 바스코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풀변 알리면서 소를 먹이고 소띠끼고 참 무슨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숫돌에서 낫을 열심히 갈아요. 그거 가지고 풀을 베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합니다. 철련장은 필요할 때 곧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나를 갈아서 날카롭게 세워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투쟁에 있어서 필요한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을 예리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칼같이 예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청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과 성령 받아야 이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듭났다고 이것이 완전 성화돼서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이 본성이 드러날지 몰라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소나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구정물통이라는 걸 큰 통을 받아 놓고 설거지할 물을 다 가져 놓고 거기서 그 음식 남은 것도 다 넣고 그러고서 내비두면 이게 맑게 위에 맑은 물만 남고 밑에는 전부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궁이에 불 때는 부드럽게 해가지고 한번 확 휘저으면 그 속에서 콩나물 대가리, 깍두기, 김치 쪼가리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고춧가루 막 올라와. 이게 구정물통이에요. 우리 심령이 구정물통 같은 심령,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 본성이 나올지 몰라요. 그 본성이 또 터져 나오고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욕되게 행하고 부끄러운 일 하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유재현 집사님은 알까? 구정물통을. 거기는 촌년이 도시년이야. 모르는 거 보니까 도시년인가 보네. 우리는 촌놈이라서 잘 알아요. 촌놈은 하여튼 구정물통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게 하여튼 5만 사탕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남원 장로님 아시겠죠? 거기도 촌놈이잖아요. 물론 뭐 경기도 화성 남양이지만 뭐 우리보다는 한참 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심령이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내가 깨끗한 의상을 입으면 지저분한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아요. 이게 더럽혀질까 봐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부담 없이 막 앉아요. 죄 짓는 자리인지 영광 돌리는 자리인지 상관도 없어요. 아무데나.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심령이 날이 세워진 사람들은 자리를 가려앉게 돼 있어요. 조심하고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예리하게 갈아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11절은 어떤 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과연 자기에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대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고 했는데 망했어요. 왜? 이런 걸 정확하고 세밀하게 한번 확인하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지 이런 지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미 3년 전에 당회 공동회 다 가결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이동탄 남동탄 쪽에다가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자 이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 번듯한 교회 하나에서 또 이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게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뭐 종교부지를 분양 안 하고 질질 끌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분위기가 다 다운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여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일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른 것 때문에 장에 모였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절대 다수가 목사님 그 프로젝트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힘을 비축해서 이 교육관 허물어버리고 지하주차장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기다 비전센터를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들 하는데 그 제안을 남동탄에 사는 장로님들이 더 먼저 하더라고. 거기에 장로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 가정이나 이사 가서 남동탄 호수공원 있는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여기 교회에다가 더 알차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 가까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30분을 달려 여기 와요, 그 장로님들은.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분산하기보다는 이곳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es, okay.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했어요. 기대하지 마요.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이동단, 뭐 일동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보고 오는 거지. 그 사람은 여기 왜 오겠냐고. 아, 이래가지고 또 나를 약하게 만들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뭐 목사님 아니면 교회 오겠냐고 막 그래요. 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취소해버렸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능력과 체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지면서 10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했는데 여기 오신 새로 오신 분들 억하고도 죽지 말고 100억인데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다 갚았어요. 예치된 금액 거기다 까부셔버리면 오래 지나가면 거의 다 없어져요, 빚. 그런데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또 잊어지려고. 왜냐면 교회는 돈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자꾸 돈에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헌금도 안 내, 돈 나오면. 아직은 빚 다 안 갚았으니까 내야 돼요. 아,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안 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아직 다 못 갚았다니까, 조금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야 돼요, 돈을.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제2의 프로젝트라든지 어차피 뭐 은퇴하기 전까지 하여튼 일반 저질리다가 가면 되는데, 그러나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이런 지혜를 받아서 사업을 해요.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지 무대뽀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시대가, 상황이, 대상이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랬는데, 2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돼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후에 리더십 교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뒤에 그 사이에 가나안의 그 정세, 또 환경,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했다는데 왜 부도나가지고 경매 들어가고 이단들이 접수해요. 안 하는 것만 또 못하죠. 한날 우리 부산 명성교회 황교 목사님 전화가 와서 종교부지를 신도시 하려고 그러는데 할까요 말까 그래서, 자네가는 목회 환경은 자네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자네가 판단해서 지금 있는 성도가 많지 않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할 각오가 됐다고라면 도전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빚진다고 겁나 다 꼬리 내고 도망갈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지금 있는 건물도 날아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확신이 서는지 도전하더니만 지금 이제 많이 부흥해서 우리 김경환 목사님 일부 예배 마치고 거기 간증하러 갔어요. 전도 간증하러 많이 부흥해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이제 선교하는 데도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이번 토요일 날 비전 명성계 평택에 세상에 그저 가는데 그 뭐 예배당이라야 그냥 아파트 넓은 거실만도 못해. 거실만도 쬐끄만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이거 실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왔다가 그런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박 목사, 우리 교회에서 내 장로님들하고 해봐야 되지만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 보증금 넣고 건물 하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지금 아까 사진 나오잖아요. 엄청 큰 건물이야. 저거 가보면 옛날 건물이 되면 이거 몇 배 큰 건물이야, 그냥. 거기서 빨리 부흥돼서 제약가림 다 하고 그냥 남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용돈이나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구질구질한 소리 같지만 우리 교회가 나 대우해줘서 끄떡 없어요, 그까지 건 부전. 그 친구들이 용돈 안 줘도 밥 안 굶어요. 근데 빨리 부흥해야죠. 기왕에 지교회들 세워졌으면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뭔가 자기의 능력과 재력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여러분이 확장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막 그냥 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빚을 얻어 쓰는 게 주인이라고 막 써놨다가는 부도나버려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망대를 짓는데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예산 들어가는지. 마치 마술사가 술법을 가지고 뱀의 독을 피하듯이 지혜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피하고 악한 자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일을 성취하는 데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성도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유사시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와 일을 착수하기 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준비는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